맞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와 정말 많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꽉 차 있으셔가지고 참 감사합니다. 다들 부탁하시죠. 네, 부탁하시죠. 부탁하시죠. 저희는 뭐 어제 방송 보고 마음이 아직까지 쿵쾅대네요. 다들 새벽 3시에 주무셨다고? 설레서 다들 잠도 잘 주무셨는지. 저희가 오늘 단독 공연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각종 풀들이 이렇게 있어요. 주말이 길었다.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도 이렇게 하나가 있거든요. 3개가 있다고 하네요. 가운데 아 저기 하나 있네. 어쨌든 풀과 함께하는 친환경적인 공연 잘 즐겨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곡을 바로 이어서 해야겠네요. 일단 지금 다음 아, 너무 긴장하셨네요. 박수 한번 주세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아마추어 같이 왜 그러시나요? 아, 아니요. 그 다음 곡 할게요. 우빙이라는 가운데 이제 가슴에 여기 있고요.
자기 같은 경우에는 이걸 열 수가 있지만 열지 않겠습니다. 열기만 가능한 게 아니라 뜯을 수가 있더라고요. 맞지라고. 오늘 뭐죠? 어쨌든 이런 스타일을 원하시는 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를 많이 했죠? 오늘 맞아요. 아까 제가 말을 하려다 말았던 부분이 오늘 이제 1, 2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여러분들이 잠깐 이제 기도 좀 쉬고 뭐 이런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저희도 좀 쉬고 사실 그게 메인 아니에요? 아 뭐 그런 거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그런 거니까 예. 어쨌든 뭐 1, 2부로 나눠져 있고요. 지금 이제 1부의 두 번째 곡인데 내가 끝났습니다. 세 번째 곡을 할까요? 그럼? 네, 사실 근데 저희가 안 한 곡들 진짜 많이 하죠. 이번에 한 곡도 좀 오랜만에 하는 거 아닌가? 정말 오랜만에 다 까먹었었어요. 아, 벌써 그렇게까지 다 까먹으셨다고 합니다. 어쨌든 다음 곡은 저희가 1집에서 1집을 많이 좋아하시나봐. 1집 타이틀곡인 D-Day라는 곡을 그 아 부분 아시죠? 다 같이 좀 이렇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감정 만들어 봅시다. 언제쯤 내가 또 너에게 나의 느낌을 말하게 될 수 있을까? 나에게 매일이 똑같아. 네가 내 곁에 있지도 않은 날이면 너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건지 나는 우리가 다시 우리 밤을 기다렸어.
화면 아유. 그 오늘 또 저희를 도와주신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건반의 조우재. 기타의 하범석. 와. 범석이 형도 참. 네. 스케치북 동무들인데. 이렇게 같이 나왔습니다. 참 이렇게 높은 무대에서 되게 오랜만이에요. 정말로. 네. 이게 되게 높다 보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눈이 다 보이거든요. 약간 선생님들이 부탁해서 뭐 그냥 하시죠 바로. 가겠습니다. 다음 곡은 푸르른입니다. 어떤 날은 내가 더 좋아하는 다른 이 세계 정연으로 내면 같은 곳에 있던 건 아니야 나 펼쳐진 하늘이 그댈 향해 전부 다 저를 쳐다보시면 마음 편해요. 그래서 제가 틀리신 줄 알고.
같이 해준 저희 뒤에 보고 계시는 그 어? 어떻게 가셨나? 송원 씨랑 아, 예진 씨랑 강유 씨 아 같이 무대를 도와주셨네. 네, 무대를 해주고 하여튼 그냥 그림 해주신 한나 작가님 뭐 감사합니다. 지금 종합 예술의 현장이거든요. 종합 예술 플러스 각종 이제 자본이 이제 단독 공연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게 참 여러분들에게 좋은 추억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웅성웅성한 느낌 뭐죠? 다음 곡은 제가 좀 경쾌한 거 위주로 갔으니까 약간 느린 거 하나 하겠습니다. 눈맞춤 하겠습니다. 스네어가 끊어졌다고 합니다. 혹시 아
토크의 시간이. 아 이거 이거 며칠 전 몇 주 전을 보는 것 같은데요. 아, 그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 험한 경쟁을 뚫고 오셨잖아요. 축하드립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그 이 형도 예매를 한번 이렇게 시험 삼아 해보려고 들어갔다가 실패했죠? 제가 아직 불렀었습니다. 누가 이미 잡고 계셨더라고요. 아, 정말 여러분의 그 속도와 힘, 순발력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희 또 새로운 드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고생해주시는 저희 이제 브리즈몰의 엔지니어님. 네, 엔지니어님께 또 박수 한번. 네. 듣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질문 있으신가요? 네. 노래 생각보다 그렇게 궁금하신 점은 없으신 것 같아요. 너무 아 그래요? 스케치북 갔다 와서 한번 또 얘기하면 밤을 새야 돼요. 드럼을 다 갈아야 돼요 이거 얘기를 하면. 아니 공연을 그냥 접어야 돼요. 그냥 앉아서 그냥 얘기만 하고 딱 퇴장을. 뭐 스케치북 유열 선생님 너무 좋으신 분이고 진짜 저희를 정말 좋아해 주시네요. 저도 뭐 그럼 좋겠어요. 안되나요? 안되나요? 근데 뭐 네 말을 아끼겠습니다. 아 뭔가 놀랄만한 소식이 있는 건 전혀 아니고요. 지금 해결이 됐다는 신호를 보내주세요. 이제 다음 곡은 거의 막바지입니다. 아 이거 죄송합니다. 저 지금 누가 무대에 올라와서 저거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았어요. 날라올 줄 알고 죄송합니다. 인이얼 뚫었어요. 아 다음 곡은 또 이제 청춘으로 가야겠죠? 저희 청춘이실까요? 이피 잔치의 타이틀곡 덩그러니 곡 하겠습니다. 저 혼자 신이
되게 이게 객석에서도 이렇게 조명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유독 약간 눈이 이렇게 꽂히는 분들 몇 분 계셔요. 제가 종종 이렇게 보고 말해도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아주시고 작은 좀 이 140개 눈 속에서 저쪽을 이렇게 봐야 되니까. 어쨌든 1부는 이제 한 곡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2분량만큼 뭐 플러스 알파로 또 2부가 있으니까요. 여기서 끝낼까요? 썰이나 이제 보면서 1부는 이제 끝의 시작이라는 곡으로 또 이제 끝과 이제 시작이잖아요. 1부의 끝이자 2부의 시작. 오케이. 네.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1부 하고 저희는 여러분들은 잠깐 쉬시고 저희는 잠시 정도를 좀 하고. 근데 오래 안 쉴 거예요. 맞아요. 뭐 쑥 가다 쑥 이제 그럴 확률이 좀 높은데 어쨌든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또 안 한 곡들이 많으니까요. 다 안 하긴 했죠. 아직 안 했으니까. 어쨌든 1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알겠습니다. 약간 느려서요. 잠시 후에 뵐게요. 여러분들 잘 쉬고 계시고요. 쉬고 계세요.